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 다들 아시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가 이제 호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보훈 하면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그 뜻을 가슴에 기리고 뭔가 보답하는 그런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인데,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 태안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왔어요. 사실 저희가 한뭐 2년 동안, 한몇 년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 위기로 진짜 몸과 마음, 심신이 엄청 지쳐 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나라 사랑으로, 그 애국혼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그런 선현들의 호국 보훈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곳,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셨다가 꼭 한번 6월이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곳이 바로 태안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입니다. 태안TV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뉴스를 통해서, 태안TV 뉴스를 통해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태안 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이 충청권에서는 최초예요. 최초로 개관을 했고, 우리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세 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기도 하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볼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또 유물이나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보통 평상시에도 이렇게 개관, 이렇게 운영을 할때 오시는 것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또 우리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기획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은 라이브 시간이지만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맛보기를 살짝 보시고 꼭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담고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을 새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공간은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층에 휴게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실 수도 있고, 뭐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야외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나가면 백화산 바로 촥 멋있게 이어진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홍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사실은 지금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네, 먼저 지난번에도 뵀었죠?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특별 전시, 기획 전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다시 와봤거든요. 네, 잘 네, 소개 오셨습니다. 좀 해주세요. 어떤 전시인가요? 여기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6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개관 이후로 첫 번째로 개최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일단 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리고 오늘 네. 동학농민군의 정신에서 6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전시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 전시관에 있는 작품들이 모두 20점이거든요. 네. 14개의 평면 작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6점의 입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섹션별로 네. 진열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 김성민 작가님의 그들의 초상이라는 그들의 초상. 주제를 해서 여기 보시면 최시연 선생님, 네. 동학농민혁명 2대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 네. 또 그리고 저분은 민초. 민초. 그래서 이세 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들의 초상에서. 네. 그 주제로 해서 세 분의 초상화죠. 그러니까 네. 초상화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그림이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네. 유화로 이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이나 네.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많이 섬세한
그렇게 표현된 작품들입니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원래 이제 1894년에 동학군하고 농민군이 그 정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혹세문이라든지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평하지 못한 그런 정치에 이제 반항하는 그래서 난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인데요. 그게 어쨌든 그저 뭐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부정부패와 맞서 싸워서 사실은 오늘날의 지금 밑거름이 된 건데 그래요. 그런 운동의 기록들 그리고 그런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제 분들의 초상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이 섹션인데요. 지금 홍규 작가님의 다섯 개의 작품인데 판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내용들을 보시면 다 그림에 제목이 써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1섹션에 있는 그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그 고단했던 삶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전투를 했던 그 처참했던 모습들이 이 1섹션에서 2섹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행시 얘기해주셨고 동학농민 이제 이행시를 좀 얘기해주셨는데 선생님 동학농민 이행시 가능하실까요? 많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홍보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일단 지금 하나 좀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현재 체험 가능한가요? 예, 여기 오시면 그 우리 저기 기념관에 들어가시면 그 SBS에서 녹두꽃이라는 영화에서 그 탤런트들이 입고 촬영했던 그 의상들을 여기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의상을 입고 총을 들고 모자를 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그 배경을 동학농민혁명 그 배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친구라든지 또 이제 그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그 체험관도 있고요. 또 VR 체험이 있어요. 누르면 거기 배경이 아주 그냥 힐라라하게 나오는 그런 장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한번 작품도 이어서 볼까요? 여기 파랑색. 네 번째 섹션으로요. 공존이라는 그 제목하에 파랑색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앞에 진열되었던 작품들의 그 인물들이 희생과 발행과 희망을 파랑새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먹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 먹물 색깔이 좀 흐리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흐리죠. 진한 검정이 아니라 흐린데요. 먹물과 옅은 채색을 보면서 그림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파랑새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먹물색을 좀 연하게. 근데 진짜 그렇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같이 좀 진한 색이었으면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딱 파랑새가 딱 완전 딱 보여요. 강조돼요. 털도 다 보이는 것 같죠. 파랑새 그 잔털도 다 보이시죠. 솔직히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진짜 새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죠? 여기는 아까 제가 소개를 할 적에 20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평면 그림이 14점이고 6점의 입체 작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점토를 점토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에서 그 농민혁명 당시에 그 동학군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아까 뭐 초상화부터 뭐 판화 뭐 이렇게 그냥 평면적인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것까지 해서 조금 더 진짜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점토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알고 뭐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색이 좀 이렇게 그을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하신 거겠죠, 일부러?
이게 이쪽으로 전문가들은 네. 이런 보는 눈이 네. 있으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예, 네, 아시다시피 저도 그림 쪽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일단 뭐 농민구 농민구 어 그리고 여기 아예 제목이 왜 놈이 생긴 게 작품들이 정말 예술이네요 해주셨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 어딘가 해주셨는데 그래요 여기 저희가 지금 여기가 태안의 남문리 일원이죠 네 남문리 네, 일원에 예. 지금 작년 10월에 개관한 10월 22일에 개관한 태안동학 동학농민협명기념관입니다 네 그래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네?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파랑새까지 봤고, 어, 여기는, 어, 뭔가 되게 밝은 분위기의 작품들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녹두꽃. 그, 저, 1894년 이후에 그, 동학농민혁명 그 정신이, 네. 예,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녹두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밝은 그런 시대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따뜻한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훈훈하게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녹두꽃이 이제 피다. 네. 와. 근데 지금 이번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이 아니라 네. 뭔가 현대 그 미술과 접목한 그런 현대 작가님들의 뭔가 그 작품들이 좀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뭐 이제 오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태안에 자연 경관이 자원이 더 많아서 바다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많이 오시는데 네네. 태안에도 역사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경우는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기념관인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고 그래서 네. 아이들 교육상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태안의 또 역사문화 거리가 이제 조성될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태안의 시내권에 예, 있는 자원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6월 이제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태안 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뭐 꽃, 바다 이런 관광지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너무 좋죠. 먹거리도 네. 많고 그렇죠. 진짜 네. 푸른 바다 시원하게 보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 호국 보훈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6월만큼은 그래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태안에도 지금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충청권에서는 유일한 이 동학 혁명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또 네. 시내권에 역사문화 거리 조성되는 것도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전시 정말 좋네요.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좋은 게 우리 태안 문화관광 회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어느 관광지에 가도 선생님분들이 다 이렇게 계셔서 설명을 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네. 우리 태안의 문화관광 회사 선생님들만의 뭔가 매력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태안의 문화관광 회사님들은 정말 예,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나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된 회사사님들인데 회사사님들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우리 전국적으로 3,500명의 회사사들이 있지만 네. 우리 태안 회사사들도 많이 좀 활용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회사사로부터 얻어가시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보실 때는 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 회사사 선생님 도움 받아보시면 더욱 의미 있게 시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게 전 아침 오전 9시부터 네. 6시까지가 하절기고요. 네. 동절기고요. 네, 네. 아니 하절기죠. 그리고 동절기가 아침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겨울철에는. 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시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하시고. 네, 월요일은 또 휴관입니다. 네, 월요일은 휴관이고. 네. 이제 그때. 그리고 지금 전시 같은 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무료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함께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고.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짧게 이렇게 우리 태안 동학문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6월이 가기 전에 물론 늘 가져야 하는 호국 고문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6월이 가기 전에 6월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태안에서 우리 동학문민혁명기념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 꼭 보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셨다가 꼭 함께 하시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 많이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주 주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몇 시인가요 선생님? 2시요.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민. 이렇게 활짝 우리 웃는 주말.